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매우 빠른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얼굴이 나오기보다는 상세 정보를 저랑 같이 보시면서 새로운 소식을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갑자기 아이폰 SE가 공개가 됐습니다. 출시일은 추후 공개된다라고 하고 대략적인 정보와 사양 그리고 가격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놨네요.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기다려가지고 몇 년 동안 버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최신폰을 오히려 선호를 하기 때문에 SE는 아 언젠가는 나오겠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짜로 나올지 정말 몰랐습니다. 생긴 모습만 보면 최근에 아이폰 8 그 디자인이랑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애플답게 알루미늄 디자인을 사용을 했고 전면 화면은 4.7인치 레티나 HD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칩셋이 어떤 게 들어갔을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보니까 아이폰 11 프로에 들어가 있는 칩 A13 칩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게임을 강조하는 거다 보니까 최근 애플에서 계속 밀고 있었죠. 아케이드. 네, 그쪽으로 엄청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적으로 밀고 있는 AR 네 이거에 관련돼서 아이폰 SE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면 같은 경우는 카메라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하나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대표적으로 인물 사진 모드죠. 카메라는 앞뒤로 달려 있고 역시 전면에서도 사진 모드를 지원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이폰 나온 것만 봐도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은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정으로 심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고 각 장면마다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뭐 역시 HDR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네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 카메라 하나로 4K까지 지원을 해요. 최근 아이폰에 들어간 기술 전부가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갈릴 홈버튼 여기는 홈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시기상 밖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페이스 아이디가 솔직히 무용지물이죠. 시기적절하게 홈버튼의 부활 되게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터치 아이디가 훨씬 낫죠. 네 그리고 아이폰 SE 역시 방수를 지원을 합니다. 뭐 걱정 없는 생활 방수 라고 하는데 물에 담갔다가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방수 등급으로 보여집니다. 배터리까지 많이 개선이 되었나 봅니다. 한번 충전하면 최대 13시간 동안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매우 매력적인데요. 거기에 급속 충전기에 연결을 하면 50%까지 충전되는데 30분. 네, 이 정도면 엄청난데 과연 급속 충전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을지는 추후 물건을 받아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칩셋 자체가 A13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iOS 13 그리고 그 앞으로의 업데이트까지도 크게 문제없이 지원을 해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레드 컬러 네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뭐 트루톤 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햅틱 터치 최근엔 이게 다 없어졌죠. 그리고 증강현실 네 지원을 하고 마이크가 두 개가 달렸나봐요. 스테레오 오디오 녹음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5G가 들어가진 않았고 LTE 그리고 와이파이 6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신기한 점이 하나 있는데 듀얼 심이 지원을 해가지고 한 대의 아이폰에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이유에 관해서 페이지를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보면 갖고 계신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번에 출시할 아이폰 SE 뭐 통칭 그냥 2세대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주는데 여기에 어떤 사용자들을 타겟을 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나왔던 아이폰 SE 이걸 1세대라고 여긴 지칭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이폰 6부터 아이폰 8 플러스까지 네, 이 사용자들을 아이폰 SE로 넘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 네, 게임기로서도 훌륭한 기기다 네,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아이폰 감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 역시도 아이폰으로 사진 찍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아이폰 사진을 찍는데 아이폰이 너무 비싸서 구입을 못한다 그때 아이폰 SE 2세대를 구입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구입하도록 부추기고 있네요. 그리고 듀얼 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속도야 뭐 이전에도 계속 빨랐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사양이 어느 정도 되냐 좀 그것을 한번 쭉 봤는데 저장 용량이 64기가부터 시작을 해서 256기가까지 있습니다. 자 64기가가 있다라는 것은 금액이 매우 저렴하게 나올 거라는
네, 그걸 예측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아이폰 유저를 좀 더 확보를 하겠다. 네,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크기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면 아이폰 7, 6, 8 네, 그 기본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최근에 나와 있는 아이폰 11과 아이폰 SE 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네요. 일단 여기에 대부분 들어갔어요. 칩도 A13 바이오닉 칩에다가 3세대 뉴럴 엔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게임뿐만이 아니라 AR까지 모두 완벽하게 지원하도록 만든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네, 방수 등급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있네요. IP67 등급으로 그냥 이 정도면 생활에서 사용하는데 거의 웬만한 건 방수 다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있고, 네, 최근에 나와있는 카메라의 모든 기능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뭐 흔들림 보정에다가 뭐 줌도 되고 조리개도 나쁘지 않고, 네, 대부분 다 지원을 합니다. 동영상 촬영도 이 스마트폰 아이폰 SE 하나만 있으면 4K로 촬영이 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유튜브를 바로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비싼 카메라를 살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원을 하는데 동영상 촬영할 때는 1080p로 촬영이 되고 초당 30프레임으로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벌써 이동통신사까지 이야기가 끝났나봐요. KT, LG U+, SK텔레콤 이렇게 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이 워낙 저렴해가지고 그냥 자급제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가격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펙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 네, 여기에는 라이트닝 커넥터,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가 있네요. 네, 급속 충전. 아까 전에 급속 충전을 하면 50%까지 30분 안에 충전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가로에 써있죠. 어댑터 별매. 이거는 따로 판매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은, 네, 아이폰 SE 본품 하나랑 라이트닝 커넥터에 연결할 수 있는 유선 이어폰, 그리고 라이트닝 USB 케이블,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USB 전원 어댑터, 그리고 설명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구입을 하실 분들은 미리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가격 보기로 넘어가게 되면 색상을 화이트, 블랙, 그 다음에 레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용량은 64기가, 128기가, 256기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을 보시게 되면 64기가 5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우 저렴하죠? 보통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게 되면 2년 할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막 할인되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계산을 해보면 55만원을 24로 나누면 약 23,0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통신사 끼고 요금제로 할인을 받으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저렴하게 아이폰을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용량을 만약에 일단 제일 큰 거를 사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여러 가지 파일들의 용량이 많아져가지고 무조건 용량 큰 거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256기가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봤자 76만원이에요. 와, 최근에 아이폰 11 프로 제가 구입을 했을 때 160만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반가격보다 더 저렴하죠. 그런데 아이폰 11 프로와 성능이 똑같다. 오, 매우 파격적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폰 SE는 솔직히 보기 힘들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시점을 통해서 아이폰 SE를 갑작스럽게 출시를 해버렸네요. 오, 제 주변에도 아이폰 SE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번에 아이폰 SE를 아마 많이들 구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저처럼 이제 최신폰,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11을 사용을 하고 있거나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이폰 SE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죠. 이것저것 다 따지면 역시 최신폰이 좀 좋은데, 그래서 아이폰 SE를 기다리면서 폰을 계속 못 바꾸셨던 분들, 네, 그분들에게는 지금이 정말 시기 적절한, 네, 출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공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 제품이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폰 SE 애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그에 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읊어드렸습니다. 이 아이폰을 구입을 할지 말지는 일단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좀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저에겐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하나하나 답변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